자, 69번. 주어진 힌트를 차근차근 정리를 해봅시다. 좌변을 분수를 분리를 하면 an분의 1 더하기 1이 되죠. 이것이 n제곱 더하기 2가 된다. 자, 1을 넘기면 an분의 1은 n제곱 더하기 1. 그래서 역수를 취하니까 an은 n제곱 더하기 1분의 1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limit n제곱 an은 이제는 쉽죠. an이 n제곱 더하기 1이니까 위에다가 n제곱 하니까 최고 확장 개수 1 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죠.